광주시가 청년드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지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연기되든가 하면 블라인드 채용도 약속과 달랐는데요. 기대했던 지원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시내버스에 광주시의 청년드림 수당을 알리는 광고가 게시됐습니다. 구직활동비 4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고지도 없이 모집기간이 돌연 5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한 달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기간도 계속 바뀌고 다들 당황스럽고 좀 그런 상황이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모집 공고를 냈던 광주시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우려돼 연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다음번 혜택을 못 받을 사람들을 재조정이나 좀 수용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뭐 찾아보고 막 계속 이런 거 살펴보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계속 늦어졌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광주시 대표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이러한 이유로 연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사업을 수행할 민간 위탁기관은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위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수립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고가 나가게 되면 청년들의 혼란만 되게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나가고 있는 데서 상담을 받았을 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주시가 적극 홍보했던 청년 드림 사업의 블라인드 채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는 지원자의 최종 학력과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까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지원자들의 혼란만 부추긴 광주시의 오락가락 정책에 청년 드림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